약간 눈처럼 생겼는데 지금 공기 중에 다 날아가. 보이시죠? 안녕하세요, 팝입니다. 허팝이 전에 소개했던 바로 세상에서 제일 가볍다는 그 물질, 에어로겐. 이 물질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, 자, 가루로 만들어줄게요. 자, 점점 가루가 되고 있습니다. 약간 보석 같기도 하고, 자, 가루들을 물에 넣어주겠습니다. 손치고 넣었을 때 손에 이렇게 기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뭉쳐서 이것 때문에 방수가 됩니다. 오, 신기해, 신기해.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가볍다는 이 물질을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를 허파 몸에 바르고 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물질인 에어로겐을 가루로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다 떠다녀. 날라가, 날라가. 자, 뚜껑 닫아, 뚜껑 닫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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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아. 좋아. 장난 아니야, 밖에 나가셔야겠다. 우와! 우와, 빨리 가자, 나가자. 자, 그럼 일단 에어로겐에 손을 넣고, 자, 손을 넣고. 와, 너무 가벼워. 가루 안에 손 넣은 게 아니고 그냥 물 속에 손을 넣었다고 해야 될까? 약간 눈처럼 생겼는데 지금 공기 중에 다 날아가. 보이시죠? 자, 가루를 다 털어내고. 자, 여기 물이 있어, 물이. 이거 먹는 물 아니야. 여기 손을 넣어볼게요. 자, 오, 잠시, 오, 잠시만. 여기 보면은 손에 약간 투명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인데? 아, 차가, 차가, 차가 보이네. 잘 보세요, 다시. 오, 오, 손에 약간 투명한 막 같은 게 생긴 거 보이세요? 투명한 옷 입은 느낌이에요. 자, 그리고 물에서 손을 꺼내면. 응? 물이 없지, 왜? 물이 없어. 왼쪽 손, 아, 왼쪽 손도 묻었네. 우리 카메라맨 손을 한번 넣어볼게요. 보세요. 넣었다가 빼면은 지금 손 다 젖었어, 젖었어. 보이시죠? 손가락에 물 있는 거. 자, 근데 허팝 손은 넣어서, 와! 이렇게 물 속에서 춤추다가 나오면? 어이. 그래서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. 이거를 허팝이 몸에 다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라고. 아, 근데 그걸 지금 영상 앞부분에 사면 좀 약간 아쉬우니까 나중에 좀 이따가 할 거야. 그 영상 끝까지 시청 아시겠죠? 그리고 허팝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어딨지?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바로 이거. 이 티셔츠가 그냥 티셔츠가 아니에요. 바로 방수 티셔츠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공기구멍들이 아주 촘촘하게 많이 있어요. 보이시죠? 공기구멍들이 엄청 많은 그런 티셔츠인데 이걸로 갈아입겠습니다. 헐! 오, 잠시만. 근데 옷이 좀 작다, 이거. 사이즈가 작은 것 같은데. 어쨌든, 여기에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. 어떤 거부터 할까? 이거 이쁘다. 이 색깔 약간 좋죠. 됐어. 이거 젖으면 엄청 차가울 것 같은데. 한번 가볼게요. 갑니다. 잘 보세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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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오, 보이세요, 여러분들? 안 젖어, 안 젖어. 안 젖어, 안 젖어. 우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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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차가워! 우와! 자, 그러면 딴 것도 해볼까? 딴 것도? 자, 다시 한 번 더. 서서서서! 오! 오, 하나도 없어. 이게 진짜 신기한데? 아니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이게 코팅돼 있는 건가?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엄청 신기하게 방수가 돼요. 이게 약간 물을 다 반사시키는 느낌이야. 이렇게 말이죠. 오! 아, 잠시만. 근데 바지 젖었다. 아. 자, 그럼 이제 의자를 준비해서 가봅시다! 티셔츠에 일반 티셔츠를 입고 기다려 넣었다. 자, 뿌려주세요. 나 엄청 잘한다. 자, 이제 허팝이 약간 방수인간이 된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럼 가봐, 가봐. 자, 근데 이거 참물 아니에요? 배신이야! 잠시만, 가루가 달려요. 와. 여기 보이죠? 크리에이터 글자에도 물기 하나도 없고. 근데 발에는 좀 물기 있다. 발에는 물기가 좀 있어요. 가루가 안 묻어가지고. 그리고 오른쪽 팔 보시기 바랍니다. 아무것도 없어. 물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. 오. 그리고 허파 머리도 보면은 물의 위에는 없고 옆에 약간 있어요. 가루가 안 묻은 부분에 약간 남아있고. 얼굴은 얼굴에 가루 안 묻혀가지고 물이 거의 안 묻었어, 안 묻었어. 오.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. 이제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과연 허팝 몸에 투명 옷이 입혀지는지 안 입혀지는지 가봅시다.
카드 왔다 왔다. 운명의 소마에 왔습니다. 로프에 뿌리 가는 카드는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다행히도 다시 무리야. 자, 몸을 넣습니다. 잠시만. 보이세요 지금? 팔에 투명한 장갑을 낀 것 같아. 우와, 보이세요 지금? 그리고 손을 빼면? 물이 도망가. 물이 도망가. 물속에 다시 넣으면? 투명한 옷을 입은 느낌이에요. 보이시죠? 여기도 보여드릴게요. 발에도 이제 물이 안 묻는데, 지금 발에 물이 아니고 허팝 다리털이 맞네. 물 안에 넣으면 물 속에 허팝 다리가 투명한 옷을 입고 있어. 오, 손도 그렇고 엄청 신기하다. 우와, 오, 투명한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. 이야. 그리고 빼면은 물이 다 도망가. 완전 신기해, 완전 신기해. 이야. 우와, 진짜 신기한 게 물속에 들어가면 투명한 코팅된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그렇게 보이시죠 지금? 오, 투명한 장갑을 입은 느낌이 나죠. 오, 팔에도 그렇고 전부 다 투명한 코팅이 됩니다. 오, 물이 다 도망갔어. 약간 물을 내가 조정하는 느낌인데, 아, 물은 앞으로 내가 조정한다. 이거 봐봐, 제 무지라. 이렇게 좀 묻었네. 옷을 하나 벗고, 이게 바로 방수옷인데 이것도 안 젖어요. 이거는 시중에 파는 방수옷인데 물이 다 도망가야 돼. 물이 다 떨어져. 우와. 그리고 이거는 허팝 에어로게 가루를 묻힌 티셔츠인데 뒤에는 가루가 안 묻어서 다 젖었네. 그리고 비 오면 우산 아니면 우비인데 이것 말고 좀 더 새로운 뭔가 비를 맞지 않는 빗물이 도망다니게 만드는 뭔가 그런 또 아이템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들? 댓글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